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학2, 신사고 교과서 수학2, 105 쪽에 11번부터 풀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 쪽입니다. 자, 11번. 점 2,8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y절편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에서는요, 사실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위에 있는 점과, 그 다음에 기울기와, 그 다음에 밖에 앉아. 얘가 위에 있는 점인지 밖에 있는 점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숫자를 대입해봐요. 등식을 성립하면 위에 있는 점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얘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등식을 성립 안 하면 밖에 있는 한 점입니다. 문제에서 물론 제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시 안할 수도 있어요. 얘가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2를 x에다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4 24 플러스 10방 마이너스 10이고요.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얼마야 이게? 26에다가 24를 빼니까 2에다가 10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8. 근데 y에다가 8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등식 성립이 안 되죠. 맞죠? 아, 그래서 이 점은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밖에 있는 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밖에 있는 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는 문제인데요. 요 3차함수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3차함수, 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얘 그리면은 꿀렁꿀렁 요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X축, 그 다음에 Y축. 요렇게, 야, X좌표, Y좌표인데, 점 2,8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2,8. 예, 나 2,8이야.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얘가 2,8, 5축, 그래도 그럴듯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접선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맞죠?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다? 접점이 생길 거고, 접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할게요. 그 y좌표는 구할 수 있죠? 왜요? 요 빨간 거 위에 점이니까 x가 a일 적에 y의 값은 a 세제곱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요 녀석 미분해서 기울기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이고요. 요 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요 파란 거에 기울기도 나왔다. 기울기가 얼마다? x가 a일 때에, 요 미분 계수니까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접방을 말할 수 있죠. 되게 지저분할 거지만은, y는, 아, 밑에다 적을게요. y는, 자, 기울기부터 적을게요.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요거 y절편, 아, y절편이라 y좌표 값, a세제곱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10이다. 엄청 기네. 그래서, 요 점이 지금 2,8인데 걔가 요 직방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에다가 8을 집어넣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등식 성립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맞죠? 아, 이거 전개하는데 정말 욕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할게요. 네. 너무 이거 여러분한테 맡기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공부할 건데 직접 풀어보면 산수인데 이거 스킵해도 될 건데 그래도 할게요. 네, 할게요. 8 적고요. 그 다음에 자 x 대신에 2를 넣었습니다. 2 곱하기 얘를 하면은 얼마다? 6a제곱 마이너스 얘에다가 2를 곱하면은 24a. 그 다음에 9에다 2를 곱하면은 10방 나오고요. 마이너스 a를 여기 각각에다가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를 곱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a 곱하면은 플러스 12a 제곱, 마이너스 a 곱하면은 마이너스 9a.
그 다음에 뒤에 찌부들 적어줘요.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10.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변에 나와 있는 이제 3차 항, 누구? 얘랑 얘.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 세제곱인데 좌변을 넘기면은, 아, 그냥 합시다. 그러면은, 8은, 마이너스 2a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항, 누구? 얘랑 얘 계산하면 얼마다? 얘 날라가고, 네, 플러스 12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이제 1차 항, 얘랑 없어지고 얘 남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4a.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8이랑 마이너스 10, 요두 녀석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싸그리 다 좌변을 넘기면은 2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a 좌변으로 넘기면은 플러스 10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얘가 0이다. 양변에 2로 나누면은, 자, 이거 지울게요. 양변에 2로 나누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5는 0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순간 뜨끔했습니다. 예, 틀렸죠? 어디서 틀렸냐면은 요 2에다가 9를 곱하면 18인데 여기다가 8을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18을 적고요. 18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18에다가 10을 빼면은 얼마다? 요 우변이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8이고요. 8 넘기면은 요 녀석은 이제 소가 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요. 요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왼쪽에 있는 거좀 지울게요. 아, 진짜 지저분하다. 자,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간단하게 조리제법 할 필요 없이 공통인수 A가 있으니까 A로 묶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2는 0이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 값이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3개가 나올 건데, 하나는 이제 얼마가 나왔어요? 제로가 되게 한 a 값 0이고요. 나머지 이 녀석은요, 이제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 납니다. 허근. 왜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d를 보니까 요 빨간색으로 붙인 요 녀석의 판별식 d가 36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분명하게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허근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얼마라는 거, 요 직교좌표 위에 이제 점들은 다 이제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실수 콤마 실수니까 a 값이 실수여야 되니까 a가 얼마다?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0이니까, 아, A가 0이니까, 이제, 다 했죠? 어떡해요? 지웠네요. 지웠네요. 그래, 다시 할게요, 다시. 무엇을 다시 할 거냐? 자, A가 0이니까, 이 좌표 알수 있죠? 좌표 몇 콤마 몇이다? 이제 접점의 좌표를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림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몇 콤마 몇? 0 콤마 얼마다? A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0이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이다? 기울기는 아까 전에 이거 요 녀석이었죠. 요 녀석 A에다 0 집어넣으면은 9다. 그래서 요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죠. 어떻게요? 9 x 마이너스 10이라고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y 좌표는 x가 0일 때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산수가 더러운 문제라는 거. 네. 벌써 거의 한 문제 푼지 10분 다 됐어. 큰일 났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함수, 이제 3차 함수인데요. 요 녀석이 요 구간에선 증가하고 요 구간에선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f'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요. 자, 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맞죠? 위로 볼록이고, 요거 이제 x축이 어떻게 요렇게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요 빨간색 y는 f'x가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음수, 양수, 음수인데 그때 요 x의 값이 얼마여야 된다. 얼마 이거 파란색으로 할게요. 잘안 보이네. 요 값이 얼마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다. 요거죠, 요거. 왜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앞에, 즉 왼쪽에서는요, 감소입니다. 여기서는 감소. 그 다음에 1 오른쪽에서도 감소입니다. 1 오른쪽에서도 감소. 요 말이 맞죠? 부합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값에서는 증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 이제 밑에 그려지는 이제 fx가 어떻게 그려질 거라는 걸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은 요렇게 딱 내려서 어떻게? 아, fx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감소니까 요렇게 쪼로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여기서 쪼로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다가 여기서 다시 감소하는. 요렇게 그려질 것이다. 뭐가? y는 fx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선은 요 빨간색을 보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느냐? f'-1의 값은 x가 -1일 적에 함수 값이 0이다. 이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f1의 값 또한 얼마이다? 0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얘를 요식에다 대입을 하고요. 얘를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식이 두 개가 나올 거고 변수가 a, b 두 개니까 a와 b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게임 셋입니다. 자, 그래서 요 프라임 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꼬르 0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값 1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입니다. 그래서 요식을 여기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인데,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아래에 있는 식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2b는 0이므로, b는 얼마이다? 6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b가 6이니까, 마이너스 6에다 더하기 6 하면 0이고요. a는 얼마이다? a는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값은 0과 6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요 방법이 제일 단순해요. 예,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요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렇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적이 0이고요. 1을 넣었을 적입니다. fx가, f 프라, 아, 뭐야. 프라임이 왜안돼 있어? f 프라임 x가 참고로 이제 2차 함수인데요. 그럼 f 프라임 x는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 녀석이냐면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녀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되죠?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x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6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이니까 a는 얼마다? a라는 녀석이 지금 여기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눈에 보이죠? 0 곱하기 x입니다. 그래서 a가 0이고요. b가 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답지의 풀이랑 근과 계수를 이용한 방법이랑 이 방법이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계속 풀이 나가도록 할게요. 요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